오늘 제목은 뭐예요?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규칙성. 지각과 지난 시간부터 쭉 해서 이 지구,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네들이 어떠한 결합으로 형성을 하고 있고 또 그 주요 물질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뭐에 대해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과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이제 우리는 좀 볼 수 있어야겠어요. 알겠죠? 이제 그러한 부분인데 저번에 우리가 원시 지구가 형성이 될 때 각 권역별로 뭐 기권, 수권, 지권, 그리고 생물권 이런 각각의 영역에서 많이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지각과 생명체니까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각각 권역에서 뭐가 더 많았었느냐 이걸 먼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먼저 지각입니다. 지각. 지각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지권 중에서도 우리가 직접 맞닿아 있는 이 땅을 얘기하는 거죠. 이 지권의 가장 윗부분 얇은 층인 지각인데 지각에는 우리가 어떤 원소들이 많다라고 했어요?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라는 게 있었죠.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를 한번 쭉 한번 써봤어. 가장 많은 건 뭐가 있었고 그거는 지구 전체 우리가 지권의 전체 내용이고 지각은 그 중에서도 윗부분에 좀 얇은 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일 많은 건 산소. 산소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규소. 규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철. 그리고 칼륨. 나트륨. 그 다음에, 미안해요. 여기가 칼슘. 네, 여기가 칼륨. 그 다음에 뭐냐 카나크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예요. 그 다음에 생물체를 구성하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많은 원소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에는 C, H, O, N P, S 이러한 것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았던 게 탄소와 산소였습니다. 이게 가장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지각은 뭐가 가장 많고 산소와 규소가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원소들이 구성물질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결합을 형성하고 있느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겠죠? 그럼 먼저 어디부터 보면 좋겠어요? 지각부터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에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봤더니 아까 뭐가 많다고? 산소와 규소가 많죠. 이 산소와 규소가 결합을 해서 뭘 만들고 있냐면 규산염 광물이라는 것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규산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규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규산이라고 하는 이 이온이 있어요. 이 이온과 그 다음에 다른 양이온들이 결합을 해서 형성을 하고 있는 게 규산염 광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8강에 보면은
이 지구를 구성한 여러 물질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규산염에 대해서 잠깐 봤어요. 규산염이 어떻게 생겼냐? 우리가 이제 화학식으로 써본다면 SI 규소 하나에 산소가 몇 개 붙어 있는 네 개가 붙어 있고 전하량이 -4인 사과 음이온인 이러한 물질 화학 함께 음이온이잖아요. 여기에 양이온이 결합한 형태의 화합물이 바로 규산염 화합물이에요. 요게 뭐냐면 규산이라고 불러요. 규산. 규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규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저러한 물질이 결합해 있는 게 규산염 화합물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 규산이라고 하는 거. 규산 화합물은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느냐.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가운데에 SI 규소가 이렇게 있고요. 그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 끝에 이제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여기에 O 산소 여기에 O 산소 여기에도 O 산소 여기 아래쪽에도 이렇게 산소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이게 평면 구조가 아니라 입체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입체적인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요? 이게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산소화합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그냥 원자 상태가 아니라 이온의 형태로 산화이온의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소는 또 뭐가 되어야 돼?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SI 하나 여기 있는 게 뭐가 되고 플러스 4가 되고 여기 있는 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자리가 몇 개 있어? 네 개 있지. 그러다 보니까 전해량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야? 플러스 4, 마이너스 8이니까 4가 음이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알겠나요? 이러한 구조가 뭐다? 규산염 화합물. 이 규산의 구조에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 규산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친구들 알겠죠? 얘들이 이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이렇게 결합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 다양한 구조가 책에 나와 있는 구조인데, 자, 어떤 식으로 그럼 생겼냐. 자, 맨 처음에 있는 거는 뭐예요? 독립상 구조라는 거죠. 독립상 구조. 자,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자, 독립상 구조. 독립상 구조입니다. 자, 독립상 구조는, 자, 규소 대 산소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규소 대 산소의 비율. 규소 산소가 1대 4로 결합해 있다. 그럼 규소 하나에 산소 4개가 결합해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이루고 있겠어? 가운데 규소 하나 있으면 그 부분으로 어떻게 모양 형성이 되어 있다. 아까 우리가 규산염 화합물의 이 구조를 봤잖아요. 이 구조를 봤죠. 규산염 사면체의 이 구조를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산소가 하나의 연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붙어있는 이러한 구조를 띠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광물은 뭐가 있고 대표적 광물, 독립상 구조의 대표적인 광물은 뭐가 있어요? 감람석. 자, 감람석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광물은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 가장 일반적인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뭐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단쇠상 구조죠. 단쇠상 구조.
이번에는 규소와 산소의 비율이 몇대 몇이에요? 1대 3으로 결합해 있습니다. 1대 3으로 결합해 있는데, 자, 이 경우는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는 거냐? 어떤 결합을 하고 있는 거냐? 자, 규소가 이렇게 하나 있고, 규소가 하나가 있죠. 규소가 하나가 있고, 그 부분에 어떻게? 산소가 여기 4개가 결합해 있는 형태잖아. 그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결합해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자 여기 이 네 개의 산소가 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밑에 있는 산소 있죠. 각각에 있는 산소들이 어떤 형태로 결합을 하고 있느냐 여기 밑으로 또 어떻게 되냐면 또 하나의 규소가 이렇게 오고 또 하나의 규소가 이렇게 오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뻗어서 산소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띄고 있는 거지. 알겠어요?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또,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하나 잡아서, 또 옆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옆에 이제 규소가 이렇게 하나가 딱 있고, 딱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로 또 이렇게. 이렇게 이제, 결합을 형성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 나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 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규소 하나가 어때요? 산소를 하나씩 다 공유를 하고 있지. 하나씩 공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 이러한 형태 내에서 어떠한 모양을 띠게 되냐면 자 규소 하나당 산소가 몇 개씩 나눠지게 되냐면 세 개씩 나눠지게 됩니다. 그 하나에 세 개씩. 그래서 마치 어떠한 모양을 가지게 되냐면 약간 이런 거 이렇게 되는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게 돼요. 알겠나요?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걸 단세상 구조라고 하고 대표적인 거는 뭐가 있어요? 휘석이라고 하는 이러한 광물 이 단대상 구조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느냐? 복쇄상 구조예요. 복쇄상 구조. 복쇄상 구조인데, 자, 이 복쇄상 구조는 뭐냐? 아까는 단쇠였어, 단쇠. 홧단자를 써서 단쇠.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였다면, 복쇄상 구조는 이 단쇠상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양옆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규소 대 산소의 비율이 1대 3이었잖아요. 여기는 얼마가 되느냐? 규소 4개가 있으면 여기 산소가 11개가 붙어있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결합을 했다면 이건 어떻게 결합하는 거냐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지그재그가 양쪽으로 붙어있는 구조다. 그러니까 이러한 광물이 있고 이건 뭐야? 각성석이라고 하는 광물의 형태가 이러한 복쇄상 구조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층상구조가 있어요. 층상구조. 자, 층상구조인데 층상구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층상구조는 뭐냐 하나의 층을 만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판때기가 아니라 판때기 얇은 판을 형성을 하는데 자 이게 규소 대 산소의 비율이 얼마냐 2대 한 5 정도가 돼요. 2대 5 정도가 되고 이게 이제 어떠한 형태냐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육각형 형태의 이런 판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층이 있고 또 그 위에 하나의 층이 있고 이렇게 층으로 이렇게 쫙 쌓여가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얇은 판들이 위아래로 쭉쭉쭉 쌓여 있는 구조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러한 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흑운모라는 게 있어요. 흑운모. 흑운모라고 하는 암석이 바로 이러한 우리 이런 층상 구조를 띠게 되고 마지막 망상 구조, 망상 구조, 망상 구조가 있더라. 망상 구조는 마치 이제 어떤 형태? 이렇게 좀 뭉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뭉쳐 있는 형태인데 산소 대 규소 대 산소의 비율이 1대 2. 그러니까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자, 규소가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산소가 두 개씩 다 결합해 있는 형태죠. 다 결합해 있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되게 촘촘할 거 아니에요? 되게 촘촘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게 망상구조죠. 이거는 석영. 석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 이산화 규소라고 해요. 잠깐만. 망상 구조는 어떤 형태야? 규소 하나에 산소가 두 개 있는 구조죠. 규소 안에 산소가 두 개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 SiO2라고 합니다. 이산화 규소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서 많이 존재합니다. 규소 하나에 산소 두 개죠.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되더라라는 이런 구조들을 가지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다섯 가지 갑남석, 휘석, 각성석, 흑운모, 석영에 대해 알아봤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이 암석, 광물을 구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모스 붓기라던가 혹은 또 조은색, 갈았을 때 나타나는 색깔, 그 다음에 암석의 기본색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암석을 많이 구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러한 규선형 광물 같은 경우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느냐? 어떤 특성을 가져요? 깨짐과 쪼개짐이라고 하는. 깨짐은 뭐냐면 일정한 반응 없이 그냥 톡 치면 그냥 박살나. 특별한 이런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치면 모양이 제각각 마음대로 나뉘어지는 게 깨짐. 쪼개짐은 일정한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쪼개지는 걸 그걸 이제 쪼개짐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 깨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야? 깨짐이라고 하는 거. 깨짐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특별한 모양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독립성 구조인 감람석이나 혹은 덩어리가 되어 있는 석영 같은 경우는 뭐가 나타나겠어? 얘들은 깨짐이 나타나겠지. 깨짐. 이거는 독립성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개별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모양이 나누지 않고 석영 같은 경우도 덩어리가 들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런 구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깨짐이 나타나는 거지. 치면 깨져. 근데 여기 있는 휘석, 단색형 구조인 휘석이나 복세상 구조인 각성석, 그 다음에 흑음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층에 맞춰서 결이 생겨날 거고 단세상 구조도 이렇게 일정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 일정한 방향으로 쪼개지고 복세상 구조 역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정한 방향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뭐가 나타나? 쪼개짐이 나타나는 거야. 여기도 쪼개짐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광물 구별한 특성에 따라서 우리는 얘들을 구별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규선형 광물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적 풍화라고 해서 물리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가 있죠. 물리적 풍화는 어떤 게 있어요? 바람이 분다던가 혹은 빗물이 내린다던가 해서 어떻게 돼? 깎여 나가는 게 풍화 침식이잖아요. 화학적 풍화는 뭐에 의해서? 화학적 풍화 뭐에 의해서? 화학적 풍화 어떤 거예요? 이렇게 뭐 산성기를 통해 녹는다던가 아니면 물에 용해가 된다던가 이러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화학적 풍화는 어디가 잘 일어날까?
구조가 단순한 게 화학적 풍화가 잘 일어날까요? 구조가 복잡한 게 화학적 풍화가 잘 일어날까요? 어? 단순한 게 아무래도 좀 쓸려 내려가기 쉽겠죠. 그래서 자, 기산형 광물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구조가 뭐할수록 구조가 단순할수록 화학적 풍화가 잘 일어나요? 잘 일어나잖아요? 가 잘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구조가 복잡하면 화학적 풍화에 강하겠지. 좀 더 암석이 오래 견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외에 가장 많은 건 규산형 광물이지만 이 규산형 광물 외에도 다른 광물들도 있겠죠. 그럼 어떠한 광물들이 있겠느냐? 라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규산형 외에 있는 광물.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원소광물이라는 게 있어요. 원소광물 같은 경우는 어떤 거야?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광물인데,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광물. 지각에 있는. 철은 원소광물은 아니에요. 철은 원소광물 아니고, 예를 들자면 원소광물에 뭐가 있냐면, 금. AU 이거나 흑연 C 이러한 것들이 이제 원소 광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황화 광물이라는 게 있어요. 황화 이온과 결합된 광물들인데 대표적인 거는 뭐가 있냐면 FES 황화철 이런 것도 있어. 황화철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황화철. 이거 이제 돌이니까 뭐라 그래? 황화철. 황철석 이거. FE 두 개에 S 한 세 개 정도 붙어 있는 이러한 황철석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있냐면, 산화광물. 이건 이제 보통 자철석이나 적철석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자철석 같은 경우, FE2O3.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탄산형 광물, 탄산형 광물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게 탄산칼슘. 보통 이제 석회석이라고 하는 여기는 CA, CO3 이런 탄산 이온이 결합한 이러한 형태들이 있겠다 라는 게 뭡니까?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이더라. 네?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이게 이제 뭐 지각을 구성하는 여러 종류의 물질들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서 보면은 뭐가 있냐? 두 번째로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는 그럼 무엇이 있을까? 라는 건데 생명체를 구성하는 건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죠. 자, 가장 많은 건 뭐가 있을까?
일단 생물체 구성하려면 가장 많은 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일단 생물체 구성은 자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생물체는 뭘로 구성이 되느냐? 일단은 뭐가 많아? 물이 많아요. 물도 있고 뭐 단백질도 있고 뭐 지질 뭐 핵산 뭐 무기염류 그다음에 뭐 탄수화물 뭐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있어. 이 다양한 물질들 중에서도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물질들 가장 기초가 되는 물질들 하면은 뭐 C, H, O, N, P, S 이러한 구성 원소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러한 물질들을 만들어낸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걸 다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유기물이라고 해요. 유기물이 뭐냐라고 하면은, 얘네들을 이제 뭐 연소시켰을 때 물과 이산화탄소 발생을 하고 뭐 이렇게도 정의를 하고요. 여러 가지 정의를 합니다만 이 생명체 구성이 유기물이라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하면 우리 먹는 것들이죠. 음식 뭐 쌀이나 그 다음에 뭐 물고기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우유나 이런 것들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들이 있지. 원래 그것도 다 어디서? 생명체로부터 온 거잖아요. 이러한 살덩어리 이런 게 다 뭐예요? 이런 걸 다 이제 묶어서 유기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유기물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 중심 원소에 누가 있냐면 그 중심 원소에 누가 있냐면 바로 이 탄소가 있어요. 탄소. 이 유기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원소가 바로 탄소예요. 탄소. 그래서 이 탄소가 들어있는 유기물들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탄소 화합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탄소 화합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이 탄소 화합물을 만들게 되는데, 그럼 왜 하필 탄소냐라는 거지. 왜 하필 탄소일까요? 자, 탄소의 특성을 좀 보자면, 얘는 몇 주기? 몇 주기 원소예요? 몇 주기 원소야 탄소는? 2주기죠 2주기 주기표 할 때 봤죠? 2주기 몇 쪽? 몇 쪽이에요 탄소? 14족 원소죠. 자 2주기 14족 원소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성이 아니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자,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가 화학결합을 배웠어요. 화학결합에는 우리가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 있었는데 자,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자, 탄소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죠. 그러면 이 탄소가 다양한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다. 근데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전자상을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의 결합선을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탄소가 4개의 결합선을 형성을 하면서 어떠한 구조가 가능하냐? 자, 이렇게 옆에 탄소를 끊임없이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도 가능하고요. 혹은 어떻게도 가능하냐? 이렇게 3개 결합하고 위아래로 또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형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삼중단일 이런 식으로 또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왜 탄소가 유기물을 구성하는 중심 원자가 될 수가 있느냐? 그거는 뭐 때문에? 다양한 결합들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탄소의 모양 이런 걸 이제 사슬 형태라고 하고요. 사슬 모양. 그리고 여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뻗어 나왔다. 이건 이제 가지 모양. 혹은 이렇게 고리 모양.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먹성분 식다 생식에서 유기물이 구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러한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잠깐 봤었지만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들 그리고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들 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들 이라고 봤을 때 자 각각의 권역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느냐 우리 우주에서는 뭐가 대부분 제일 많았어?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는 뭐가 제일 많았어요? 우주 우주를 구성하는 애들은 뭐가 제일 많았어요? 그치? 수소나 헬륨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이 보니까 지각에는 뭐가 제일 많아? 산소와 규소가 가장 많죠. 바다에는 뭐가 많을까요? 바다에는 뭐가 많아요? 바다 뭐가 제일 많을까요? 바다에 일단 제일 많은 건 뭐겠어? H2O 물이 있으니까 뭐와 뭐? 산소와 수소가 일단 제일 많겠죠. 그치? 거의 대부분 차지할 거고 그 다음에 대기에는 뭐가 제일 많지? 질소나 산소가 제일 많죠. 그 다음 생명체는 뭐가 제일 많아요? 생명체 뭐가 제일 많습니까? 사람 생명체 같은 경우는 뭐가 제일 많아? 산소와 탄소 이러한 것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어느 위치인지에 따라서 구성한 원소들의 종류가 같다라는 다 다르다라는 거지. 근데 어쨌든 여기 나와있는 지각이나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들이나 혹은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나 같은 건 뭐냐면 원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뭘 해서 다양한 뭘 통해 화학 결합을 통해서 화학 결합을 통해서 뭘 가진다?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게 중요한 이야기죠. 일정한 규칙성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 내더라 라는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할게요.